이번 논란까지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 밀어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를 의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장관님. 그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이제 그 이재정 의원과 이제 장관께서 뭐 악수를 연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의겸 의원은 위헌 논란까지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 밀어붙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법적 대응을 좀 염두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가정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제 스토킹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현장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반자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법안에 반자불벌죄를 정정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해자에 대한 위축적이라든가 임시조치를 조금 더 임시조치에서 그동안 있었던 간극을 내는 방식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또 예고할 계획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